안녕하세요. Survey Physics Chapter 6의 2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Whenever two Apollo astronauts were on the surface of the moon, a third astronaut orbited the moon, assumed the orbit to be circular at and 100 km off of the surface of the moon, where th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is 1.52 meter per sec. The radius of the moon is 1.7 times 10의 6승 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달이 있고요. 이위 100km 상공에서 우주선이 돌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반지름은 대략 1.70 곱하기 10의 6승 미터라고 하고요. 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같은 경우 1.52m per sec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하는 것은 로켓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이제 계속 공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일로 지나가는 포스와 밑으로 내려가는 포스가 같아야만 얘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로는 현재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radius는 1.70 곱하기 10의 6승 더하기 100 곱하기 10의 3승 미터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velocity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로 작용하는 운동 에너지가 지금 R분의 V 제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고 싶은 건 acceleration이죠? 근데 이것이 문으로 향하는 그래비티 힘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velocity인데, 이 부분만 살펴봤을 때, velocity는 루트 달의 gravity 곱하기 radius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분의 1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velocity 같은 경우에는, gm이 1.52 곱하기 radius는 1.70 곱하기 10의 6승 더하기 100 곱하기 10의 3승. 을 하면은 대략 1654.09 미터 퍼 세크임을 알수 있습니다. B, the period of orbit. 그래서 period 같은 경우에 t로 표현하고 이것은 2파이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파이 r은 1의 둘레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속도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모든 상수의 값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대입하여 풀어봅니다. 그럼 대략 6837.43 세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나누기 60. 그리고 나누기 60 해서 이때는 분이 되고 이때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대략 1.9시간 정도의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